찔러. 아직 꿈이 있다고. 아, 너무너무 사랑하는 원미연 씨의 그 인생에 대해서. 이별 여행이 없이는 원미연이라는 자체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. 네. 노래방에서 이별 여행 한번 안 부른 사람은 진짜 없을 거예요. 부산이 이제 제2의 고향이 되니까. 아, 요 원미연 씨 있지 않습니까? 아~ 데일리 라디오를 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살아봤어요. 저한테 계획이 없었던 삶이었잖아요.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이게 고생이었을까? 아니면 돌파구였을까? 거기에 터닝포인트는 어디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. 한꺼번에 뭔가 탁 되는 경우가 없어요. 그게 막 너무 믿어지질 않는 거죠.